자, 다시 수업 해보자. 자, 유형 17번 함수의 최대치수. 유형 17번 함수의 최대치수. 자, 우리가 함수의 최대치수 이래버리면 그냥 함수 던져주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y값 구하는 거야. y값 알겠죠? x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는 X의 최대치수 이렇게 줄 거야. 그럼 멘트 없으면 Y값 구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Y는 FX. 자, 이 새끼의 최대치수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 녀석의 뭐만? 우리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뭐만 그릴 줄 알면 된다고? 그래프.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좀 배웠잖아, 지금.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뭐? Y 프라임 배웠지? 이 Y 프라임이 부호.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논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부호 뭐를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뭘 논했죠? 극대극소를 논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결국은 뭐한 거야? 이 녀석. 도함수를 배운 이유가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 얘를 배운 거라고. 얘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봐봐. 자, 이렇게 도함수가 있어. 이게 도함수죠? 그럼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잖아. 그죠? 그럼 더 양수면 함수가 증가할 거고, 그죠? 음수면 감소할 거고, 양수면 함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쁘게 그리면 된다 그랬어. 그죠? 이쁘게 그려도 되는 이유,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그리는 이유, 내가 설명 한번 했죠. 뭐야? 이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래프 중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뭐예요? 연속이고, 뾰족점이 있다 없다, 뾰족점이 없다 이거죠. 얘네 그런 그림이 부드럽게, 번드럽게, 부드럽게 그려져야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죠? 그럼 그림을 그냥 그려놨는데, 자, 이제 여기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죠? 범위가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이 가장 큰 값, y값 중에 가장 큰 값, 이 값을 최대값이라고 그러는 거고, 가장 작은 이 값을 최소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최대치수는 뭐야?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나서 y값을 관찰해주면 되겠다고. 이해했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먼저 풀어보자고. 그래프 그리는 건다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560번. 자, 구간 마이너스 1하고 4. 이 범위에서 fx는 3x 4승. 마이너스 16x 3승 더하기 18 x제곱 마이너스 2. 그죠? 이 새끼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 이런 얘기야. 이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봐. 뭐라고? 그죠? 미분 쳐서 그래프 그리라고. 그죠? 네. 자, 그래서 도함수 f'x는 12x 제곱에 마이너스 4, 18x 더하기 18, 3승이네. 12x 3승, 그 다음에 48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36x 이렇게 되고, 뭐로 묶어? 12x로 묶어.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 x 제곱, 얘는 4x, 얘는 3 이래 될 거고. 이 새끼 또 인수분해 되죠? x-3, x,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래서 도함수가 결국은 어떻게 돼? x의 x-3의 x-1. 그죠? 자, 선생님이 지금 시기를 생략한 이유는 그래프 그릴 때는 도함수는 부호 및 부호 변화만 관찰할 거기 때문에 이 시기는 생략하고 가도 되겠죠? 생략하고 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새끼가 이제 부호 변화를 일으킬 건데, 아, 이 녀석 그래프 간단히 그리는 방법 좀 볼까, 얘들아? 자, 이거 보세요. 자, 눈에 x-1에 x-2. 자, 요 새끼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2 이렇게 그리잖아.
그죠? 그럼 x-1, x-2, x-3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0이 되는 좌표 먼저 찍어. 알겠죠? 0이 되는 좌표 먼저 찍고 요렇게 그려버리면 돼. 그죠? 네, 이렇게 그리는 원리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해 볼게. 뭐 설명한다고? 원리 잘 봐. 자, 0이 되는 포인트,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1이죠. 맞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2고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3이야. 인정? 오케이. 그랬을 때 얘만 보면 얘는 왼쪽을 기준으로, 아니 1을 기준으로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죄다 플러스야. 맞아? 이해하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 x-2만 보면 2를 기준으로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죠. 음수. 맞아요? 음수. 그죠? 그럼 오른쪽은 플러스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만 보면, 얘만 보면 알겠죠?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 마이너스죠. 왼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이 플러스예요. 그죠? 그 세 개를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전체 마이너스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곱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죠. 이 점을. 이해되었네. 이해되죠? 얘는 음수니까 밑에서 그릴 거고, 얘는 양수니까 위에서.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그릴 거고. 그죠? 그 미분 가능한 함수 맞죠? 3차? 그러니까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버릴 수 있죠. 이해돼? 그죠? 내가 이 세 개 그리자고 또 도함수까지 그릴 필요는 없, 도함수를 구해서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었네. 이해되죠? 좀만 더. 좀만 더. 자, 그럼 이번에 x-1의 제곱에 x-1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똑같이 0이 되는 포인트를 한번 찍어봐. 그죠? 1보다 작으면 얘는, 아, 1일 때만 0이고 죄다 플러스지, 죄다 플러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이 마이너스.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플러스. 그럼 얘는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곱했으니까 플러스 이래 되겠네? 인정해? 어. 그럼 요 밑에서 그려줘야 돼, 밑에서. 여기는 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죠. 얘네? 그럼 특징이 뭐야? 어, 제곱이었네? 제곱이니까 어때? 아, 이렇게 접해. 인정해야 돼. 그죠? 여기는 또 이렇게 관통.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x-1, x-2의 제곱, x-3.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 거야? 바로 앞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죠? 제곱이면 이렇게 접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홀수 찾으면 이렇게 관통한다고, 관통. 알겠어? 홀수 찾으면 관통해. 그죠? 이것도 팁 하나 주자면,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오른쪽 위로. 그죠? 여기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이해 되죠? 그럼 봐봐. 1. 여기 관통해야지. 여기 2. 얘는 지나면서 접해야 돼. 3은 관통해야 돼. 그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돼. 맞아? 이렇게. 여기 접해야 돼.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죠? 어, 뾰족하게 그리고 그러세요, 선생님.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면 되잖아. 얘네? 그럼 뾰족하게 해서 왜 그려, 선생님? 아, 구호벼가 그냥 살필 때는 간단하게 구호만 볼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구호만 같이 할 수 있잖아. 이해했어요? 자, 저거 방금 한 거 이해한 사람 손. 자, 손이라고 쳐봐. 서영이,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 녀석 부호변화 관찰할 거니까, 부호변화, 자, 0하고, 0이 되는 포인트 이렇게 찍으라고. 이해돼요? 그리고 이 앞에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야. 그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맞불, 맞불, 이렇게 되겠다. 인정하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함수는, 그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여기서 이거 그냥 하나, 좀 팁으로. 지금 봐봐. 지금 요 0하고 1 사이, 1하고 3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 누가 더 길죠? 이게 더 길어요. 얘보다. 그죠? 그럼 이 면적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길고 면적이 큰 요것이 이렇게 더 많이 내려가요. 더 많이. 그죠? 요렇게. 이 값을 꼭 구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요 면적을 가지고, 요 면적을 가지고 요 면적만큼 면적이 큰 데가 더 많이 내려가. 이해되는데, 이게 저거 팁을 하나 알아두세요. 나중에 그 이유는 적분하면 설명해 줄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그래프가 이런 그림이야. 지금 이게 fx 그림이라고. fx.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4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2쯤 있겠네. 마이너스 1. 그죠? 4는 한 2쯤 있겠지. 이해되는데. 되죠?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만 그려질 거야. 그죠? 이건 정교한 그림이 아니야, 얘들아. 정교한 그림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데, 얘가 최소인 건 확실하네. 최소인 건. 이해돼? 이건 최소인 건 확실하죠? 예. 네.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게 최소야. 3 집어넣은 게 최소. 너네가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 이해되죠? 그럼 최대는 뭐야? 최대는? 최대는, 아, 이값. 그 다음에 이값. 이값 다 구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비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가 마이너스 1 놓고 계산해 보고, 1 놓고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4 놓고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되겠어. 이해했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64번 보세요. 몇 번? 564번. 자, 얘는요, 구간 2하고 5, 이렇게 줬네. 그죠? 그래 놓고, fx는, 저기 뭐라 써있니?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의 제곱. 8의 제곱이 아니라 3승.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 이래 써있고. 맞아요. 더하기 1 이래 써있다고. 그죠? 자, 이랬을 때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봐. 그죠? 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너네 눈에 이렇게 뭐가 보이니? 뭐가 보여? 공통 부분이 보이죠? 공통 부분. 그지?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해서 푸는 거야?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푸는 거지. 치환. 이해돼요? 치환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맞죠? 근데 치환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었어. 주의. 뭘 주의해야지? 치환하면? 그렇죠. 치환한 문자의 변역을 반드시 구해서 풀어야 되죠. 변역을. 이해하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죠? 그래놓고 범위를 구할 건데. 자, 이 새끼. 그려보면 2차함수잖아, 이거? 대칭축 3이네? 맞죠? 어디서부터? X범위가. 2에서 5까지 되네. 그럼 2에서 5 이래 될 거고. 자, 여기가 최고죠? 3 넘어, 그죠? 9에다가 마이너스 18 더하기 8 하니까 여기 빼기 10이죠. 맞냐? 그 다음에 여기 5 넣어보세요. 5. 5 넣으면 25. 에다가 빼기 30. 3 이래 되네. 그죠? 그래서 내가 치환한 문자 t는 뭐부터 뭐까지야? 마이너스 10에서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냐? 그러면 저 식은 이제 ft로 이렇게 놓고 관찰하시면 돼요. 최근 함수로 t3승. 마이너스 12t 더하기 1. 자, 요 범위에서 이 새끼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다시. 공통 부분 나오면 뭐 하려고? 치환, 주의, 뭐 구해라? 변역 구해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 범위에서 이 새끼의 최대 최소 구할 거야. 그죠? 그럼 뭐 해서 하자고 이제 또? 그래프 그려서 하자고. 그럼 미분 쳐야지. 그럼 f 프라임 t는 3t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도함수는 현재 부호 및 부호 변화만 관찰할 거야.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 2죠. 뿔맛뿔 이렇게 될 거고, 짜란 짜란.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쁘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부터 3이야. 그럼 마이너스 10은 여기 있을 거고, 3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얘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그림은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가 최대. 또는 여기가 최대. 정확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 또는 여기가 최소.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값 비교해서 최소값 잡아주면 되고, 이 두 값 비교해서 최대값 잡아주면 돼. 그럼 현재 최대로서 가능한 거는 f-2 또는 뭐가 돼? f3 이렇게 되고, 최소로서 가능한 거는 f-10 얼마? f-10 또는 f2.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해한 사람 손. 예진아 너도 쳐봐.
거기 뭐 채팅하는 거 있어. 그거 누르고 손. 선생님이 손 하면 손 치시면 돼요. 알겠죠? 아유, 좋아요. 자,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이거 3차 그래프죠? 내가 지금 그린 거. 이게 3차 그래프잖아.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 팁 하나 줄게, 지금부터. 알겠죠? 팁 하나 줄게요. 잘 보세요. 네, 일단은 좀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네, 일단은 좀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자, 3차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여기를 우리는 극대라고 그러죠? 극대? 이 지점을 극소라고 해요. 그죠? 여기 베타라고 해볼게. 알겠어?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잘 봐. 이게 X축하고 평행한 선이야, 얘들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2대 1이에요. 알겠어?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 여기가 2대 1이야. 항상.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도 2대 1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죠? 아, 선생님, 저는 궁금해. 알았어, 해줄게,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를 그냥 숫자로만 해줄게. 그냥 문자로 하면 꼭, 그, 거시하니까. 여기를 0하고 4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아까 실제로 2가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fx는 x제곱에 x-3.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 식. 아까 배운 거. 여기는 접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곱. 그 다음에 여기 관통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이거 미분해보세요. 그럼 f'x는 2x, x 빼기 3이죠? 더하기 x제곱 이래 될 거고 2x제곱이네? 그러면 3x제곱 인정.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그러니 어떻게 돼? 아, 더함수가 0하고 2죠? 짜란짜란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2 나와요. 여기 2 나오죠? 이 정도 하고 가자. 알겠죠? 아니, 니네가 정말 궁금해. 선생님, 그럼 니네가 이렇게 해보면 되죠. 여기 알파, 이렇게 놨어. 그럼 내가 여기 0이라고 했고, 여기 알파라고 합니다.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2 알파가 나오는 걸, 그냥 미분해서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몇 가지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자, 여기가 2대 1.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최대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커봐. 그럼 이게 2대 1이라며. 아, 선생님, 이게 2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그럼 넌 4야. 그죠? 넌 2여야 돼. 아, 그럼 유자표가 4. 아, 그럼 3은 얘보다 앞에 있잖아, 앞에. 그죠? 어, 그러니 최대가 그냥 이거네. 맞지, 얘들아? 두 번 할 필요 없죠. 그죠? 어, 선생님, 여기, 그럼 여기도 2대 1. 아, 여기 4. 그럼 여기 2. 아, 여기 얼마 그럼? 여기 빼기 4.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좋아. 그럼 빼기 10이잖아. 빼기 10은 4보다 빼기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아, 최소는 이 새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해했어요? 자, 이해한 사람 손. 예진이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으면 손 했을 때 같이 손 쳐줘. 자,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565번은 팁만 주고 갈게요. 자, 우리가 합성함수에 최대최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얘들아, 여기 합성함수의 최대최소. 그죠? 그럼 역시 이 새끼를 뭐로? 이렇게 T로 치환하는 거야. T로 치환해. 그럼 역시 변형에 조심하라고. 알겠죠? 이거 이용해서 풀면 돼요. 알겠죠? 합성함수의 최대최소 나오면 뭐하라고? T로 치환하고 변형 조심해서 풀어라고. 이거 치환, 이 새끼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죠, 니네가. 알겠죠? 564번이랑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564번이랑 같은 방식. 자, 이번에 유형 18번. 그죠? 예, 최대 최소 활용 문제인데 똑같으니까 그냥 볼게요. 자, 566번이에요. 자, 구간 0하고 4에서 fx는 fx, fx 마이너스 x 상승에 27x 더하기 k의 최대 최소 합을 알려줬어. 합을 50이라고 알려줬고 그때 k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그죠? 똑같이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 새끼 또 2번 f'x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27x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묶어 x,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요렇게 떨어질 거고. 맞냐? 자, 맞불만의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지 얘들아. 이해돼? 됐죠? 그럼 0에서 4라며? 그럼 0은 여기 있어. 그럼 4는 어디 있어? 아, 4는 여기 있잖아. 그죠? 아, 그러면 엮는 게 최소, 사는 게 최대죠. 이해돼요? 엮는 거 얼마? K. 사는 거 마이너스 64, 108 더하기 K. 이 값이 얼마? 50. 이거 풀면 K 나오겠다. 간단하지? 간단하죠? 네. 뒤쪽. 자, 이번엔 570번 한번 볼까요? 몇 번? 570번. 자, 마이너스 3하고 2에서 함수 fx는, 그죠? 마이너스 2하고 3에서 함수 fx는 x3승에 ax제곱 bx 더하기 c. 그죠?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뭘 가져? 극값을 갖는다. 뭐 갖는다고? 극값을 가져. 그리고 최대값이 19. 이렇대요. 알겠죠? 최고값 한번 구해봐.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어이구. 자, 한번 하나씩 하면 되죠.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극값을 갖는데, 맞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이 새끼가 무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맞죠? 이 새끼가 미분 가능한데 x는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 어떤 거야? 아, f 프라임 마이너스 2, f 프라임 0이 0이야 이런 거잖아, 맞죠? 그럼 그 얘기는 얘를 믿네, 그죠?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될 거고, 는 0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0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돼?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 a하고 b는 쉽게 구할 수 있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3x 더하기 2 근이니까 이거 전개한 게 얘랑 같아, 맞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못 써도 돼. 그냥 근계수 써도 되죠, 그죠? 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고 그건 마이너스 3분의 2, 따라서 a는 3 이래 될 거고, 맞아? 두 분의 곱은 0이죠. 두 분의 곱은 0이니까 그냥 b가 0 이래 버리면 되겠다. 인정하죠? 오케이. 그래서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 3 넣으면 더하기 얼마? 3 넣으면 이거 뭐 하고 구해? 또 쏟아같이, 그죠? 그걸 전혀 구할 필요가 없었네. 자, 그래서 보니까 근이 마이너스 2하고 0이야, 그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하고 0인 거고, 내가 이걸 그려놓은 이유는 문제에서 최대가 10분인데 최고 구하잖아 얘들아, 그죠? 저 함수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도함수 그려야 되냐? 부호 변화만 관찰해주면 되죠, 이제. 이해되는데?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에서 2 되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딨어요? 마이너스 3. 한 6쯤 있겠네, 마이너스 3. 알겠죠? 2는 어딨어요, 2는? 2는 한 2쯤 있겠다. 자, 왜? 봐봐. 아까 이렇게 잘랐을 때 내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며. 여기 좌표가 1이잖아. 그 2는 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고. 맞죠? 그럼 여기가 2대 1이네. 어, 그럼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마이너스는 어디야? 그렇지. 여기 있으면 되겠네. 이해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여기가 19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F2는 19. 맞지? 자, 우리 A 정했잖아? A 3이고 B는 0이야. 그죠? 그럼 F는 19 해주면 C 구해 못 구해? C 구하겠네, C. 그죠? 그럼 그때 최고 구하려잖아, 최소. 그럼 최소는 뭐야? 0일 때 구하면 되죠. 왜? 이때나, 이때나 함수 값이 같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F0 구해주시면 되겠어.
알겠냐? 자, 이해한 사람 손. 민서. 민서야. 너 손 안 했지? 손 해. 아, 이해 안 됐어? 참. 민서야, 이해 안 됐어? 졸았어. 아이고. 자, 힘내세요, 여러분. 알겠죠?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알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한번 해봤고, 이제 이번에 최대 최소를 이제 활용하겠대. 그죠? 네, 최대 최소 활용. 이건 몇 번이니? 유형 19번. 최대 최소 활용. 알겠어? 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최대 최소를 어떤 길이, 넓이, 부피에 활용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떤 길이 또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거리, 그 다음에 면적, 어떤 부피, 그죠? 이 녀석에 최대 최소로 활용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겠죠? 자, 이 길이, 넓이, 부피를 일단 얘네가 10으로 구현해야 돼. 뭐로 구현한다고? 10으로 구현해야 된다. 그죠? 이 10으로 구현할 때는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구현해야 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구현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그 녀석이 좌표, 알겠어? 좌표 평면에서 등장을 하잖아. 이런 것들이 좌표 평면에서 등장을 하면 무조건 점을 놓고 푸는 거야. 뭐라고? 점을 놓고 푼다고. 알겠어? 아니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 점이 필요해. 그러다가 T컴마 FT 이렇게 니네가 놓고 푼다고. 놓고. 알겠어? 문제에서 이 점을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놔도 니네가 놓고 푸는 거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네가 점을 놓고 풀면 된다고. 되냐 안 되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하로 문제 푸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 그죠? 그럼 이거 나올 때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유형 19번 보세요. 좌표 평면 점을 놓고 푼다. 알겠죠? 자, Y는 유형 19번 하는 거야. 자, 유형 19번에 571번. 자, Y는 X제곱. 자, 요 위에 점피. 뭐라고? 점피와 3,0 사이 이 거리. 이 거리의 최대를 구하래. 최소를 구하란다. 뭘 구하라고? 최소. 그죠? 예. 네. 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요 위에 점피에서 3,0 사이 거리 최소를 구하래. 스승님이 뭐라 하셨죠? 점을 놓고 푼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t,t제곱 이렇게 넣으세요. 알겠죠? 그래놓고 3,0 사이의 거리를 10으로 구현하라고. 거리. 그죠? 어떻게 돼? t-3의 제곱에 t4승 이래 될 거고 요거 전개하면 t4승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9 이래 되겠네? 인정해 안 해? 인정하죠? 자, 그래놓고 결국 이 새끼의 뭐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그죠? 이 새끼 최소값 구하고 싶어. 그럼 뭐하니 이제? 최소값 구하고 싶어. 뭐해? 그려야죠. 미분하자. 자, y 프라임은 얼마? 4t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잖아. 그죠? 그러면 2t 3승 더하기 t 빼기 3 이래 되고. 그죠? 2, 0, 1, 마이너스 3.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날리고 생각하고 있죠? 이 날리고 생각해도 되는 이유? 뭐야? 그래프 그릴 거니까. 도함수의 부 및 부 변화만 관찰할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1 들어가면 되네. 2죠. 2죠. 2죠.
2점, 3점. 이해돼요? 그러면 x, 아, t점. 자, t-1에 t제곱 더하기 2t제곱이죠. 2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어디서만? 1에서만 부호변화가 일어나죠. 1에서. 1에서만 부호변화가 일어나요. 왜? 얘는 항상 양수죠. 항상 양수야? 선생님, 제가 항상 양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표씩 써봐. 4분의 뒤 쓰니까 음수예요. 맞냐, 안 맞냐? 맞죠? 4분의 뒤 1 빼기 6. 음수 맞잖아. 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만 그려보면 T축이죠? 붕 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도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 부호 변화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 죽여. 알겠어? 부호 변화에 영향을 안 줘? 죽여. 너만 부호 변화를 일으켜? 아, 이래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할 거니까 일렀을 때 뭐가 나와요? 최소가 나오겠네. 일렀을 때 최소. 내가 일렀을 때 최소. 인성. 알겠어? 어? 이해한 사람 손? 어? 야, 민서 씨, 너 야, 민서, 너 자냐? 민서야! 아, 손 했어? 아, 미안. 못 봤어. 아, 이게 좀, 이렇게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한 네 명까지 보이고, 다섯 번째부터 다시 위에 있는 게 다 지워져서 잘 모르겠어, 얘들아. 알겠죠? 자, 요거 하나 봐봐. 자, 우리가 도함수는, 그죠? 부호 및 부호 변화를 관찰. 맞죠? 저게 식으로서 이제 뭔가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식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이 도함수는 지금 부호이 부호 변화 관찰용이야. 알겠어? 그럼 너네들한테 팁을 하나 주자면, 부호에 영향을 안 줘. 영향을 안 줘, 만약에. 그럼 이런 새끼는 그냥 죽여. 알겠어? 없다고 생각하라고. 무슨 말이야, 선생님? x제곱에 x-1에 x-2야, 도함수가. 알겠어? 그러면 내가 부호 및 부호 변화 관찰할 때 선생님은 다 그래프 그려서 관찰하잖아. 맞죠? 그럼 이 새끼는 항상 0보다 큰 거가 같기 때문에 부호 변화, 부호 여기 영향을 안 주죠? 그죠? 그럼 이거 없다 생각해. 그죠? 그리고 1, 2 해서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야, 그냥. 이해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부호 및 부호 변화 영향을 안 줘? 그럼 죽여버리라고. 그죠? 니네 요즘에 이과생들 미적분 배우죠? 맞죠? 아니 미분적점이 sin x 더하기 1이야. 아니 미분 좀 아는 거? 그래도 뭔가 힘들고 2x 승 더하기 1이야. 아니 2x에 x-1에 그죠? 그럼 얘는 부호에 부호미 부호에 영향 안 주고 그냥 죽여. 그런 어디에만? 아 1에만 막불 이렇게. 이해했어요? 알겠죠? 네,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아보세요. 알겠죠? 네.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자, 됐고. 자, 넘겨봅시다. 자, 넘기기 전에, 자, 이 문제, 다르게도 풀 수 있어. 방금 한 문제. 이거 봐봐. 자, y는 x제곱이에요. 맞죠? y는 x제곱이고, 3,0에서 거리, 최소 부하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을 한번 봐봐. 자, 여기 있고, 자, 여기 이렇게. y는 x제곱 이렇게 있고, 3,0으로 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수없이 많은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어떨 때가 최고겠어? 여기서 어떤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수직으로 이 접점하고 여기 어딘가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그때가 이 길이가 최고지. 니네 눈으로 봐도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어떤 다시 어떤 접선이 있는데 자 요렇게 이게 최고야. 이게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 요 접점에 대해서 맞죠? 이때가 최고죠. 눈으로 봐도 점점 커지는 거 느껴지잖아. 점점 커지는 거 느껴지죠? 이해가 안 돼. 되죠? 그럼 어떻게든 풀 수 있을까? 방금처럼 안 풀고. 그렇지. 요 위에 점 하나를 일반화 시켜서 PT제곱. 그럼 이 새끼 기울기 얼마니? 2T잖아. 맞아? 그럼 이 새끼 기울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2T분의 1이죠? 맞죠? 근데 이 직선을 일반화 시켜. Y는 마이너스 2T분의 1에 X-T에 더하기 T제곱. 이래놓고 멀진 않아. 여기다가 3,0을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이게 더 간단해. 제보다 이해 돼요 안 돼요? 자, 이해한 사람 손. 9명 나와야지. 9명. 하나 둘 셋. 아, 너무 빨라. 다 들었나? 오케이, 적게 풀어도 된다고. 알겠죠? 이해 안 되면 뭐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 그죠? 여기서 얘기하기 좀 거시기 하면 그럼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겠죠? 질문을 받는데, 얘들아,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업 외적인 시간인 거죠? 네, 카카오 페이지 한 뭐 한 10원씩 보내줘. 알겠지? 소리 농담한 거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5개 그냥 똑같은 거 할게요. 네, 넓이의 함수예요 이번에. 알겠죠? 자, 문제에서 보니까 y는 4-x 제곱이래요. 얼마? 4-x 제곱이고, 자, 여기가 이 도형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대.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 이 직사각형 넓이의 골고 아래 최대를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야. 어떻게 하면 돼요? 좌표평면이잖아. 점 놓고 풀라고 무조건. 얘는 TL 4-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이라고 해더라. 여기가 Y축이죠, 지금. 얘네! 아, 이렇게 놓는 순간 이 면적이 그냥 한 문자에 식어 너무 이쁘게 표현되지 않아? 이 높이가 이 새끼야 그냥,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훨씬 크잖아, T. 그럼 요 길이도 T죠. 대칭축이니까. 그래서 면적은 2T 곱하기 4-T제곱 이래 되네? 이해해야 돼요. 인정하죠? 자, 여기는 지금 2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럼 이 새끼의 최댓값 구하라. 무슨 값? 최댓값! 그래서 뭐 하면 돼? 이 새끼 미분 쳐서 하시면 되는데, 아까 선생님 하나 설명을 안 한 게 있네, 참. 여기 오시면 이래네. 뭐냐면, 봐봐. 길이, 면적, 부피,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는 그저 100% 극점에서만 가져요. 알겠죠? 100% 극점에서만 가져요. 100% 의심하지 마세요. 100% 극점에서만 가져요. 그러면 최대값 구해라 그러면 그냥 극값 잡아버리면 돼요. 극대값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극대값. 왜? 왜? 이런 거, 이거 또 왜 소소한 T냐, 이것도. 왜냐면 이거 풀이 보면은 T가 0과 2 사이에 있어. 이런 거 나오거든. 알겠어? 이게 T잖아. 그럼 이 내접사각형이 나오려면 0과 2 사이에 내가 T를 설정을 해주면 돼. 아니 선생님, 저는요 T를 여기다 놓고 싶은데요. 아, 되긴 해. 귀찮을 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를 잡을 때 빼기 T여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T를 요만큼 잡을 지장이 없죠. 잠깐만 얘들아. 형이 T는 대표님이 불렀어요. 이따 얘기해 줄게. 아. 이해했어? 오케이. 그죠? 극점에서 얻는다고. 그래서 그 미분 쳐서 극점, 극대를 구하면 돼. 해봐. 자, S'. 전개해서 하자. 8t죠. 8이네. 마이너스, 얼마냐? 이게 마이너스 2t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6t 제곱이래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 점이 극대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맞아? 그럼 얼마니? 3분의 4. 루트 3분의 2? 루트 3분의 2. 알겠죠? 그래서 이 새끼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최대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되죠? 자, 또 소소한 팁 하나 또 던져줄게. 네, 이거 봐. 네, 이 새끼 그림 그릴 수 있죠? 어떻게? 0 되는 거 찍으면 0이네? 아까 배웠잖아? 여기 얼마? 마이너스 2지? 여기 얼마? 2네? 그죠? 최고차 부호 음수네? 이런 그림이죠. 여기 길이가 같죠, 지금? 이해돼? 자, 여기 길이가 같죠? 자, 그래서 여기 극점 보이죠? 극점. 그죠? 그게 요 길이가 항상 1대 루트 3이에요. 요것도 그냥 다 팁으로. 알겠죠? 그냥 알아보세요. 요것도 1대, 여기가 팁, 루트 3.
알겠죠? 그냥 구구단처럼 하나 외워보세요. 1대 루트 3. 그럼 요즘 작곡 얼마야? 얘를 1로 보면 이게 루트 3분의 1이죠? 1대 루트 3이니까 이걸 1로 보면 이게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럼 저절로 좌표는 루트 3분의 2. 우리 방금 루트 3분의 2 집어넣었어요. 이해하죠? 네. 한번 시간 써서 보고 선생님이 계속 알려줄 거야. 자연스럽게 외우실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577번, 또 부피, 유형 21번, 부피. 자,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 맞죠?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6. 자, 밑면에 반지름이 6이고, 높이가 12. 맞죠? 여기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어. 내접하는 원기둥.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봤을 것 같긴 한데, 이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내접하는 원기둥. 그죠? 이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 구할. 부피의 최대. 그죠? 그럼, 1번. 자, 쟤는 뭐죠? 그냥 도형이네, 도형. 그죠? 기억 하나 있었네. 자, 아까,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좌표에서 하게 되면 점을 놓고 푼다 그랬어요. 알겠죠? 점을 놓고 푼다야. 알겠죠? 자, 기하가 여기 있으니까 기하는 길이를 놓고 푼다야. 뭘 놓고 푼다? 길이를 놓고 푼다. 알겠죠? 가로, 세로 놓고 푼다. 알겠어? 원기둥. 뭘 놓고 풀어? 반지름과 높이를 놓고 푼다. 알겠어? 이해해야 돼. 알겠죠? 기하가 나오면 뭘 놓고 풀으라고? 길이를 놓고 푼다고. 놓고 푼다고. 길이를 놓고 풀어. 직사각형. 가로, 세로 놓고 풀면 되고. 원기둥. 뭐야? 반지름과 높이 놓고 풀면 되고. 알겠죠? 내접하는 원. 반지름을 놓고 풀면 되고. 알겠죠? 그런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 R이라고 놓고 높이, 높이 이렇게 H라고 놓읍시다. 알겠죠? 자, 그래야 놓고 발문, 뭐 넓이관계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된다고. 발문, 넓이관계 이런 거 이용하시면 그 길, 그 관계식들이 나와요.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내 길이를 일단 놨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 부피의 최대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아, 이 새끼를 부피를 식으로 구현하네. 선생님이 식으로 구현하는데, 아, 한 문자로 구현하네. 한 문자. 그럼 일단 부피는 파이 r 제곱 h인데, 아, 이 새끼가 한 문자로 구현해야 되니까. 맞죠? 어? r하고 h 관계식이 필요해. 그러니 이 관계식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 관계식은 선생님이 발문 아니면 넓은 관계래. 맞죠? 뭐라 하면 돼? 발문으로 하면 되네. 왜? 이상각형 보이죠? 이게 2대 1이네. 그거가 R이잖아. 그럼 넌 얼마야? 2분의 1R이야. 맞죠? 그럼 H는 12에서 2분, 아니 미친 거죠. 2R이죠, 2R. 12에서 5 빼면 돼. 2R 빼면 되죠. 맞죠? 그러니 8R 제곱에 12에서 2R 빼자고 요즘아.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요. 알겠죠? 한 문자로 빼면 됐네. 그럼 이제 이 새끼 최대를 구하래. 최대. 그럼 뭐 하면 돼? 다시 미분 쳐서. 뭔 분? 미분 쳐서 어디? 아, 그때, 그때. 알겠죠? 그때를 구하면 되는구나. 알겠지? 미분 쳐서 그때 구해. 자, 그런데 이것도 계속 엄청 이용되네. 0이죠? 6이죠? 맞아, 안 맞아? 0이죠? 6이죠? 최고차 음수죠? 그러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쪽 밑으로. 맞죠? 중근이잖아. 중근이니까 접하고 그냥 관통. 이렇게 그려. 우리 선생님이 이거 3차잖아. 이거 2대 1이래. 12래. 그럼 4야 여기? 아, 여기가 4 집어넣으면 최대값이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해한 사람 손.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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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그래서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마저 합시다. 오케이. 10분만 쉴게요.